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육입니다. 또 오늘은 4편으로 해서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앵글 맨 위인데요. 조금 높아서 찍기가 조금 힘든 곳이거든요. 이 아이는 티피랍니다. 티피 많이 컸어요. 젤리 카시오피아도 조금 큰 상태고요. 물도 예쁘게 들었어요. 와, 홍대약은 와 이렇게 물 들었어요. 예쁘게. 전 처음 봐요. 전에 키웠던 홍대약음도 이렇게 물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물드네요. 너무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레이블리 화이트 길바 데메테르 예쁘죠? 좀 초록해도 이제 살짝 물 들어간답니다. 새벽별 너무 예쁘죠? 새벽별도 피멍 이렇게 들어있고요. 좀 자랐어요. 이 아이는 매혹의 차. 노브라. 예쁘죠? 노브라가 물들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물드니까요. 되게 색감이 좀 화사한 빨강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드네요. 요 아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저쪽에 요 아이는 나탈리나. 이거는 삼두 군생이에요. 와, 크리스 보니도 정말 예뻐요. 색감 보세요. 와.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이름표가 저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야생 마리아네요. 야생 마리아 예쁘죠? 이것도 돌려놔 봐야 되겠어요. 토파즈. 토파즈네요. 창들은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서 이름표 없으면 전 헷갈리더라고요. 레드 에보니 색감이 좀 이제 화사해져 가고 있어요. 엄청 처음에 분갈했을 때 엄청 오래도록 시달렸다가 이제는 정말 짱짱해졌답니다. 예뻐져 가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색감이 레드 좀 진한 레드였는데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화사해져 가네요. 야생 마리아. 휘가루. 휘가루도 많이 자랐어요. 헬리아도, 끝끝내 잘 자라네요. 잘 버티고 잘 자라고 있어요. 많이 컸어요. 이거는 이것도 노브라인데요. 노브라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버티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도 립스틱
요아이는 이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름표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아이는. 얘는 트럼소 트럼소 이 아이 시뮬란스 시뮬란스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이 아이 콜로라타 콜로라타도 이제 많이 예뻐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 끝부분만 이렇게 빨가스름 했었는데요. 얼굴은 좀 많이 적어졌지만, 예뻐지고 있어요. 콜로라타도. 여기도 립스틱 예쁘죠? 빨갛게 물든 게 되게 예뻐요. 립스틱도. 또 영상 좀 삼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